이 시간 우리 예장사위총회 인천다이신학교 설립 선포를 총장 대신 우리 한상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인천에 대한제시국 장로회 인천다이신학교 설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설립 선포를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이총회 시흥신학교 총장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인천 다윗신학교가 인천광역시 남구 신기길 16번길 11에서 설립되었음을 정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장 다윗총회 인천노회 설립선포를 우리 다윗총회 일대 총회장이신 김기태 목사님께서 예수장로회 다윗총회 총회장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대한예수장로회의 장로회 다윗총회 산하에 인천노회가 인천광역시 남구 신기길 16번지 길 11에서 설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팀 축하 앞에 증정이 있겠습니다. 축하회 신경 이제 우리 총회장 대신 김기태 총회장님께서 심축하회 수여를 인천 노회장 권수자 목사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축하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이총회 노회장 권춘자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경륜 가운데 제1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이총회 산하 인천노회 노회장으로 취임하심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이에 다이총회와 시흥신학교 인천다이신학교 임직원이 주님의 사랑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16년 7월 4일 예장다이 총회 총회장 김기태 목사 시흥신학교 총장 한상영 목사 인천다이신학교 학장 박대환 목사. 저는 복은 반드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에 어떤 교회가 어떤 신학교가 서든지 그러나 저는 인천 다우이 총회가 노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신학교에 서지는 것에서 배워서 대단히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76년 5월 1일 인천하고도 주안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해서 성장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만은 저는 그때 기도를 두 가지 기도를 제 속에 있는 성령께서 시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개척교회는 대여섯 군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개척을 해서 무릎을 꿇는데 은하 개척을 하는 게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사명자를 기르는 사명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여섯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한 두 군데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중국, 사할린 등말로 지금도 이제 제가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받은 은혜 사명 따라서 전국 방방복음에서 한 300여 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말 주변이 있어.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말 주변이 없어요. 목사가 되면은 언변이 좋아야 되는데 말 주변이 없어요. 남자 셋만 모이면은 얼굴이 빨개져. 여자 셋만 모이면은 홍도 안 모아져가지고 서로 더듬덕더듬덕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 주셔서 그때선 복음을 전하여 오직 예수 주님만 높이고 주님 자랑하고 주님 앞장서 이랬더니 나를 붙들어 주님께 사용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고 구원받으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아, 네. 내가 한 것이냐? 아니옵시다. 바로 주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할 것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바라기는 이 인천 다우인도에 또한 신학교가 세워진 데서 정말 마음이 뜨겁습니다. 저도 지금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종일에도 제가 필요로 하면은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응원은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제 응원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다우 신학교가 정말로 바로 세워져서 많은 사명자도 여기서 일어나고 또한 이제 노회점을 비롯해서 여기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로 전국 방방곡에 나가서는 세계를 뻗어나가는 다우 신학교 인천노회가 인천 신학교와 인천노회가 되도 제가 적은이라 미랄이 되어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써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으로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뜻이 계셔서 다우 신학교가 신학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여종 권충자 권사님을 이렇게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렇게 이제 노회장에서는 이제 참 노회장 쉬운 게 아닙니다. 혼자심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기도와 응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가 총회가 또한 세워지는 이 모든 회에서 협력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축사를 대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천 다윗신학교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는 이 에덴교회 박태수 목사님과 상당히 좀 친분 있게 잘 부립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권춘자 목사님을 제가 소개받고 정말 오늘 귀한 취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뭐냐면 지금까지 저도 우리 목사님 40년 목회하시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주님을 자랑하시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는 이 성경에 많은 그 선지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그 닮고 싶은 성경의 선지자와 왕은 저는 다윗을 늘 마음속에 가슴에 품고 지금 가슴에 살았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에덴교회에 오니까 다윗 신학교를 한다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나는지 상당히 제가 이 감동을 받고 제가 이 한 2-3일 동안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또한 오신다 해서 박태서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이렇게 아주 준비를 제가 해왔어요. 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려 합니다. 정말 이 다윗의 그 여정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다윗의 모든 여정은 정말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기근 중 정말로 예? 멸망 지경이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을 심판하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바로 정말로 구원시켜 준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위상이 바로 크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울왕의 마음은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때 바로 사울왕의 그 아들 요나단은 바로 이 다윗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은요 늘 마음이 연합을 했어요. 항상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바로 다윗을 자기의 몸과 같이 자기의 생명과 같이 바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또한 요나단을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이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서 쫓김을 받고 또한 때로는 산골에서 마른 들에서 헤매면서 몸부림을 치게 된 것이죠. 이때에 바로 요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정말로 목숨을 건 바로 친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냐? 자기의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떻게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겉옷도 주고 또한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모든 것을 바로 아낌없이 자기의 친구인 바로 다윗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힘이 들고 바로 쫓김을 받는 그 순간에 요나단은 바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뭔가 신앙심을 넣어줬어요. 아주 격려를 해줬어요. 너무나 너무나 힘들 때 바로 요나단은 다윗의 정말로 진실한 참다운 친구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바로 사울왕의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바로 누가 되냐면 바로 요나단이 되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다. 다윗 너는 바로 네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정말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겸손의 그 미덕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요나단인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우리 다윗총회 우리 인천 다윗신학교가 정말로 서로 주원에서 우리 총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잘 연합이 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처럼 뭔가 그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고 또 힘이 약해졌을 때 정말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뭔가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것처럼 이 같은 힘을 불어넣어준다면 정말 우리 다윗 총회가 날로 날로 확장 붕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귀하신 우리 설교를 해주신 한상용 목사님은 제가 오늘 처음을 뵀을 때 우리 총장님이 바로 저도 한상용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청교한 시 같은 일감이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좋은 신학생들 이한 장소에 보내서 우리 다윗 총회 우리 다윗 신학교가 정말로 날로 날로 부흥 발전될 수 있는 일에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권춘자 목사님 노회장 진심으로 조안해서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Hallelujah. 네, 참 이렇게 주님의 은총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는 날씨를 개인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비가 오면 어떠나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이어받듯이 이렇게 예배 도중에도 비가 지금 많이 오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모두 이렇게 이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조금만 제가 이제 과거 말씀을 이렇게 하기 전에요. 소신껏 이렇게 신학교를 신학교 떠졌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제 소신을 좀 이렇게 밝히는 것이 이렇게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신학교를 저도 이제 입학기로 좀 했었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33살에 제가 신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도 이제 교만을 가지고 제가 약간 뭐 말하자면 물론 딴 분도 들리잖아요. 그게 주저 이렇게 종교나무는 이제 그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핍박도 뭐 이런 일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신학교 전에는 이제 시를 쓰니까 나름대로는 상당히 공화 부지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참 부정도장 우리 사무도겠지만 저는요 신학교 전에는요 아주 폐인 같았습니다. 폐인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맞아가지고요 하나님과 팔바불었어요. 입으로 범죄했지. 그래가지고 몇 년간을요 아파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빠 누가 나는 땀도 못 들었는데 누가 나를 더 때린 것 같아요. 그냥 반찬이 돼가지고 아니 말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하나님이 아주 탈바버렸습니다. 탈바버려가지고 대발을 겨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요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제가 후원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 나를 주의종으로 삼으면은 내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싫어서면은 나를 하나님을 나를 목사 세워주면 잘할 텐데 왜 깡패를 세우냐고 무식한 깡패를 세우고 왜 날 몰라보냐고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세우는 것이요 내 재능을 설교를 해서 잘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렇다고 그 순간부터 저는 늘 그랬어요. 나는 앞으로 삶은 게 아니라 키운다 이렇게 늘 듣는데 하나님이 그걸 뭔지 아셨는지 그걸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도 그것도 안 되고 응? 후배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20년 30명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됐다고요. 그리고 저 세장이었는데요. 세장이 몇 년 전에도 선교로 있을 때 나하고 신학교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왜 신학교를 하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냥 쪼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도 못 오고 딴 데 가서 미친 데라 그래서 여러 저런 몇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게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찮게 이렇게 예, 어떻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신학교를 이제 명칭을 영원한 복음 신학교라든가 대진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놨대. 근데 이렇게 총장님을 부르셔서 이렇게 시흥 신학교 이렇게 연결 돼가지고요. 그런데 딱 이 이름을 명칭을 정하는데 다이청이 다이시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때 한마디로요, 그냥 그만 무조건 그냥 아멘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괴겼어도 이거 아니더라고. 이거 야 다이 좋다 이거 평소에 늘 내가 다이에서 근무했는데 야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맞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힘껏 그냥 아주 투말할 것도 없이 다이청이 다이시라고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번 내가 느낀 거든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그렇게 세속에 대한 그렇죠. 현재도 그래. 뭐, 지금도 그냥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또 있고, 근데 불순물이었는데 이분은 또 마지막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코스가 자격이 뭐냐면, 아까 참에서 총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박사학위에, 사실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전에 영등포 신학을 나왔는데요. 그 총장님 그것도 그러더래요. 나보고, 박모사님은 돈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격은 책을 쓰니까 책만 가지고 오래. 책 돈만 가지고. 그러셨죠. 그럼 박사에게 죽여놓으면 딸 세워야지요. 소비를 안고 따라서 총 박사에게 주면은 딸 어디가 돌아오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 했다고요. 근데 그때 박사 받았으면 이게 이번에 그래 버렸어요. 이게. 자격 미달했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어찌고 딱 가야 되고 이것도. 네, 그렇죠. 그냥 만약에 내가 그래서 저 같은 게 그러죠. 왜 자격을 제가 교환한 거 아닌데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 생각하게 되면 어디부터 보냐면 프로필을 봐요. 프로필을. 그래가지고 그것도 너무라도 없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 그것도 채택해가지고 내 꺼내 얘기해서 미국 유버도 석사기라 거기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 해가지고 박사기는 안 받았는데 안 받게 천만 다행이죠. 아무튼 간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저는요 제 목회에 그
분명이랄까, 분명이라는 거지, 그러잖아요. 네? 전화집이랄까, 그것에는요, 후배도 안 했었어요. 저를 불러니까. 시를 쓰고, 서예도 쓰고, 여러 가지로 또, 그 재능이 많다 보니까, 재능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영성이 앞서야 되는데, 재능이 앞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능에서 말씀만 저를 영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어를 공부하다가, 시인은 선자라는 사실이요. 그렇잖아요. 구역지대에 이제 답입니다. 그룹대도 시작이 되는 헬라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문명 아주 그러니까 전화집 바뀌었습니다. 국회가. 아, 하나님 그렇게 여기다 시킨 것이 바로 그 시인은 선자라는 사실. 예언자입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그건 있죠. 그럼 아, 그때부터 머리에 별려가지고요. 선지서를 그때부터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또 이제 다른 거 만드는데 좀 책을 많이 썼었고, 원고도 지금 14권 썼어요, 지금까지. 사실, 표태라는 것도 10권 넘지만은, 다 버렸습니다. 많이 버렸어요. 이제 선지서를 지금 13권을 썼었고요. 제가 죽기 전에 이제 그걸 이제 해야 할 것이고, 그럽니다. 앞중간에 저를 험만 보지 마시고요. 험만 보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경제를 많이 해주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사서 좀 안기니까요. 예, 그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광고도 잘 이게 모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다이촌의 산하 인천 다이신학교 설립과 인천노예 설립배 인천노예 노예장 하나 그렇게 빼먹었네요. 그중에 이제 여기만 하겠습니다. 노예장 취임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장고사, 니가 다 생각했는데요. 좀 양해를 좀 얻습니다. 예, 코치 목사님은 제가 이제 2년 남짓 드리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요, 유불수입니다. 굉장히요. 유불수고요. 유불수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예,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예, 저 그러거든요, 신조가. 예, 근데, 예, 노장 목사님으로 좀 이렇게, 예, 좀, 예, 이 취임받은, 이 목사님은 입을 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고신에서 13년간 한신학교로 이렇게, 한 교단에서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충성했습니다. 굉장히 그러고요. 아주 입을 쓰러,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장 등호선요, 천만 타, 뭡니까, 부부사님에게, 좋죠. 왜냐면, 사람 변치를 안 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의지가 신비 견고한 사람을 씁니다. 변덕이만 하면 못 써요. 사람 변덕이만 하면. 근데 변치 많이 당했습니다, 몇 신. 혼자 못해, 뜻대 다고 뺄 그러죠. 뺄 치까지 여자들 가장, 이 걸어가서 너무, 매달 꿈을 뜯기고, 막 그런다, 다고, 매달 그래, 다고. 다고. 제발, 그 말 좀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옛날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래가지고 성격은요 유불수야죠. 그래가지고 이 유불수가 앞으로도 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신앙성도 잘해요. 신앙성도 산성도 잘해요. 산성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럽니다. 안 그러세요. 부부사님은 산성보다는 말씀으로 승부를 걸고 그런데 이번에도 신앙성으로 그런데 분명히 그래가지고 감독이 맞습니다. 감독이. 그렇죠? 감독 오죠? 네. 아무튼 간에, 공사님이 노장 역할을 하셔가지고, 인천 노예도 발전하고, 총회에서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주한 말씀과 울러 순서를 맡아서 총회장님, 총장님, 학장님, 그리고 인천 태백교회와 기독연합 신학원 교수로 수고하시는 강상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나님 봉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올립니다. 회림 예배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교수님들과 또 선지생들과 매일 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십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에 소약도 섬 영락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강성희 목사님이 선물해주신 축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제를 보냈는데요. 그분이 자주 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뭡니까? 좋은 소식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오늘도 참석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사제를 못 왔는데 뭐냐면은, 요즘에 교회가 붕대가 아주 새벽 기도로 많이 나온대요.
태극기도를 성도들이 그러지 그러는데 연병 나오는데 목사님 못 간다고 막 그러더라. 그래서 원래 아유 시도까지 이러는데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아 그 말 그렇지 말고 그러는데 태극기도를 성도들이 다 오니까 그 양들을 놓아두고 올 수가 없다 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은 또 그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부사님만 저 판부사님만 이번에 어저께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간에 성지 식사는 큰 길을 건너서 산골 투베탄에 쫓아주겠습니다. 여기 한 이 넘는 게 한 1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 불고기를 말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가신 학교법인 시흥타문화 전문대학교와 시흥신학대학교 교사를 건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건물이 그렇게 필요 없지만 그래도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죠.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신명이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그러면 태풍 불고 바람 불면 어디 갑니까? 예,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필요하지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타이총회와 시흥신학교가 건물에서 어떤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시흥신학교 아까서 또한 다윗신학교회와 또한 인천 다윗신학교 교회 아까신학교회와 또한 노회장 하나님께서 의회와 이 교회를 속한 모든 신용의 가정 위에
의회 와 이전에 참석하여 축하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